연방수사국 FBI가 음모론을 추종하는 극우 성향단체 QAnon이 온라인을 넘어서 이제는 실제 폭력조직 성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네, CNN 방송의 보도인데요. FBI가 연방의회 내 QAnon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습니다. QAnon이라는 이름은 온라인 커뮤니티 4chan에서 자신이 정부 고위 공직자라고 주장하는 Q라는 닉네임과 익명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. 이 QAnon은 지난 1월 초유의 연방의사당 점거 사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FBI는 연방의회 보고서를 통해 QAnon이 연방의사당 점거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군인에서 이제는 현실 세계로 넘어와 폭력 행위를 더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. FBI는 그간 Q가 내놨던 주장이 실현되지 않자 QAnon 내부에서 그에 대한 회의감이 일부 제기됐고 이제 민주당계 인사 등에 대해 더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QAnon은 미국이 아동 성매매를 일삼는 소아성애자들과 사탄 숭배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민주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, 빌 게이츠,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등이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. 이들은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맞서 미국을 구하려 한다는 입장인데요. 특히 코로나19이 조작된 것이고 코로나19 백신은 쓸모없으며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등의 주장 또한 펼쳐오고 있습니다.